비자금을 현금화시키는 루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그림자도 못 밟았어요. 천천히 해요. 피곤해 보여요. 내가 천천히 하면 동준 씨가 태백에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 텐데. 서두르는데 길이 안 보이네. 야, 이 가게 손님 더럽게 많네요. 아니, 손님이 이 정도면 하루 매출이 얼마나 될까요? 김영사, 최일환 대표 장인이 목사로 있는 교회 신도수가 줄었는지 알아봐. 매주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3만 명. 최일환 대표 구속 이전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. 근데 헌금은 10억에서 5억으로 줄었어요. 아유, 냄새가 심하게 나네. 외국에서 계좌로 들어온 자금을 응? 현금화 시켜가지고 태백으로 바로 쏙 꽂아놓으면 걸릴 거니까. 교회에 헌금으로 넣었을 겁니다. 교회는 세무조사도 검찰 조사도 안 받는 지외법권 지대니까. 교회에서 헌금으로 위장해서 자금을 세탁하고 매주 현금으로 5억씩 빼돌렸어요. 그래서 최일환 대표가 구속되고 난 후부터 헌금이 줄었던 거군요. 굿. 애들 다 돌려서 교회 주차장 CCTV 확인했습니다. 일요일 밤마다 옮긴 것 같습니다. 이 사람 누굽니까? 윤정욱? 최수연의 어머니. 여기서 신병 확보해. 윤정욱 소재지 파악하고. 예. 교회에서 회계들은 안 하고 돈 세탁을 했네. 야, 이 사람들 나보다 한수 위다?